바로 마 드리프트다. 이게 스핀. 오 마이 갓. 도라에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나 얘랑 안 놀아. So simple. 전혀 심플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미쳤어요, 지금. 여기 어디죠? 파주입니다. 파주고 기본기를 이쪽에서 배우는 곳인데 아니 옷을 오늘 깔맞춤 하신 것 같아요. 딱 제 차예요. 짠. 어 이거 뭐야? 뭐야?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 근데 여시는 거죠 왜?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저랑 에리카 방님이 지난번에 네. 디자인을 어머. 했어요. 우리 인디고 오먼스만의 로고로. 오리 아니야 오리? 저희 둘은 머리가 짧지만 정민 씨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정민 씨랑 우기면 돼. 아. 약간 정민 씨 이런 헤어 휘날리는 그거를 아. 만든 거예요. 어, 진짜? 긴 머리 휘날리는 인디고 오먼스의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제가 오리라고 하니까. 어디가 오린 거야 어디가? 속상해! 어 후드도 너무 이쁘다. 예쁘죠? 네 임팩트 있는데요? 맨날 아. 입으실 건가요? 맨날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입어볼까요? 오! 가볍죠? 이거는 뒷모습이 딱 이렇게. 오늘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네. 뭐 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바닥을 봤을 때 이미 한바탕 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맞아요. 네. 이 한바탕 난리브루스를 직접 하시게 될 거고. 아 어떡해. 정민 씨 어떻게 하면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 무서운 친구예요. 아니, 제가 오는 길에 제 친구 뭘 할지를 눈치를 깠어. 어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아.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서 차 두 개가 달라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 색상의 차량은 뒷바퀴를 굴리면 후륜구동이고 아반떼 M 차량은 앞바퀴를 굴리는 차예요. 후륜이면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가면 어떡해? 아 뒤로 이렇게? 네. 뒤로 아 그런 심각한 순간 언니가 날아갈 순 있어요. 내가 그냥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차가 미끄러지는 걸 느껴볼 거고 두 번째는 미끄러지지 않게 차를 컨트롤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서킷을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필요해요. 떨려 떨려. 기분 좋은 떨림이야. 거짓말하지 마.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스포츠카 좀 타보셨죠? 아니요. 이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서킷에서도 비 오는 날, 타이어에 열이 좀 덜 받은 날 뒤에가 한 번씩 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못 잡으면 그냥 벽에 때려박는 거예요. 바로 팽이처럼 돌 거야. 지금 에리카 박 선수가 하는 것은 피겨 스케이팅. 저랑 같이 할 거는 피드 스케이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스, 예스. 빨리 해보시죠.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 면허증. 손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 따단, 이거 따단. 옷이구나 이거. 경기를 할 때 입는 옷인데 방염 재질이에요. 너무 덥고 땀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차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이밍도 되어 있어요. 어머, 선수가 된 것 같다. 이 옷을 갈아입고 카레이서가 된 느낌으로 데뷔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바로 마 드리프트다! 이걸 보여주실 거예요. 시범주행을 먼저 보실 거고 중승에서 이게 바로 차가 미끄러지는 거구나를 느끼고 나서 직접 주행을 하실 거예요. 직접 주행. 오늘 성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인디고에 PCR부터 나가셔야 한다. 선수 등록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와 오늘 중요한 오케이. 날이구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90%가 이제 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미끄러지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감만 익혀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이야 일단.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이렇게 막. 선수 진짜 개멋있다.
이제는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한 분씩 타실 거예요. 어떤 분 먼저? 제가 탈게요. 오케이. 떨려! 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창 밖으로 몸 반쯤 내밀고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달려! 언니 달려! 안전하죠? 네네. 오케이, 어딘가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잡아도 돼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안전해요. 오 마이 갓! 울면서 내리지 않을까? 이게 스핀. 오 마이 갓! 대박이다. 오케이. 와, 저 이렇게 무서울지 몰랐고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막 이렇게 그렇죠. 되고 그래서 영혼이 막 빠져나왔어요 진짜. 목 안 아프세요? 입으로 타이어 카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아까 마지막에 차가 대차게 스핀했는데 그때 어땠어요? 막 흔들린 다음에 탁 봤어요 에리카님이. 에리카님이 머리가 탁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스핀이야. 이게 스핀. 오 마이 갓. 이거 직접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면 하죠. 네. 정민이 눈이 약간 묘하게 돌았어. 나 얘도 무서워. 왜 도라에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조작부터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조작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집중했는데. 네, 클러치 꾹 밟았죠? 네네. 다음에 일단 들어갔고 엑셀을 왕왕왕 치세요.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바로 출발해요. 네. 출발. 엑셀 봐, 엑셀, 엑셀, 엑셀. 네. 오, 한 번에 됐어.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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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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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밟아.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더. 더, 더, 더. 더 많이, 더 많이. 더! 나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죠? 가자, 이태리로. 잘했어. 이제 두 분이 다 직접 해보셨어요. 네. 인스트럭션을 들으면서 하니까 무섭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에 집중하니까 좀 나았어요. 조정민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에리카 막 선수가 옆에서만 기이라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겨에 뭘 한 것 같긴 한데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어떤 순간에도 지금 슬라이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드리프트도 아닌 파워 슬라이드도 아닌 그냥 도로주행 하고 왔다라고 보여주고요. 공통적으로 놀란 게 일단 시작을 그냥 바로 하셨어요. 도착해서도 시동을 안 꺼고. 오 맞네 맞네. 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셔야 됐었던 부분은 차가 엑셀을 이렇게 컨트롤하면 미끄러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오버스티어다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에리카 박 씨는 그 드리프트 네. 시작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 끊고 있어요. 중독성 너무 강한데 매력이 있다면? 온로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달리고 코너에서 이제 브레이킹 잡고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너 할 대로 해라. 드리프트의 매력은 네. 프리덤이다. 맞아요. 자유다 진짜. 자유. 네. 네. 차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가 죽어.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너무 뽀송뽀송하지 않아요? 우리 전부 다 얼굴에 지금 땀이 가루가 하얀가. 이게 바로 온로드 이게든. 자 그렇다면 슬라럼 짐카나로 가시죠. 네. 조금 아까까지는 차를 엄청나게 미끄러뜨리는 걸 하셨다면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왜 극과 극을 이렇게 저희한테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의 교육 방침은 스파르타. 스파르타. 예, 예. 여기는 슬라럼을 하실 거예요. 장애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네? 쭉 돌아서 저 파란 색깔 여덟 개의 게이트 보이시죠? 저 안에 풀 브레이크에서 차량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진을 풀악셀로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여기서 할 거예요. 왜요? 재밌으니까. 생기나요?
사실 레이스에서는 프락셀은 없어요. 근데 이 FF 차량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후진으로 오버스티어 내는 걸 할 거예요. 갑자기 무게를 한 번에 확 넘기는 그거 동작을 하실 거고, FF 차량으로 스티어링을 돌리고 원을 돌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번에는 오버스티어가 아닌 언더스티어까지 느끼고 나면 끝이에요. So simple. 전혀 심플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오케이, 가시죠. 와우, Let's go. Let's go. 멋있는 모습. 간단하죠? 복잡해요. 천천히 이동하면서 출발. 좌측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속도를 부드럽게 올리면서. 그렇죠. 몸은 뒤에 꽂죠. 오른쪽 코너. 그 다음에 엑셀을 쭉. 더. 풀 브레이크. 이거예요. 너무 잘해줬어요. 이쪽 코는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괜찮아요. 더. 놓고 더 밟아요. 더. 자, 이게 언더스티어예요. 이거 느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파란색 콘 앞 범퍼 두고, 자, 후진 기어로 바꿀 거예요. 왼쪽까지 녹색 콘이 내 몸에 거의 가깝게 왔을 때 스티어링을 오른쪽으로 빨리 돌릴 거예요. 자, 가실게요. 엑셀 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근데 더 빨리. 무서워. 더 지금. 그렇지, 이거지. 와. 와, 너무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계속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 진짜 멋있어요. 그렇다면 소감을, 직접 운전해본 소감. 첫 번째 거는 그냥 겁에 질려서 사실은 집에 가고 싶었고, 인간이 계속 무서워할 순 없으니까 좀 안정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한 한계를 조금 뛰어넘은 것 같아요. 배우면서 하니까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봤고, 하지만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저희 택시 태워주셨을 때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가 교만했다. 공손하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예. 카레이싱의 매력은 자동차를 빨리 가게끔 하는 것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자동차를 내가 컨트롤하는 것에 매력을 두셔야 돼요.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겁이 나시나 하고 뭔 손해를 하는데 두 분 다 바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왠 줄 알아요? 옆에서 스승님이 계속 스파르타로 더 이래가지고 차분하게 그것도 일단 차를 믿고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No problem. 선생님만 믿고 그냥 막 밟는 거 알죠, 나는. 레이싱 매력을 좀 느끼셨나요? 그 전까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못 느끼다가 오늘 진짜 처음. 오케이. 너무 두근두근해요. 미쳤어요, 지금. 집에 되돌아가실 때 이런 거 보이시면 갑자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하고 싶을 것 같아. 춤 하나 만들자. 인디고. 풀브레이크 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와. 자, 이렇게 나가시죠. 인디고. 이거 약간 이거 옛날 테크노 나야. 테크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인디고. 인디고. 7월의 이태리. 제가 누구랑 함께 가게 될지는 인디고 TV에서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쥐! 레디! 큐 안 하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먹어야 이태리 왔다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영화는 사랑해야 돼. 둥지랄이네, 둥지랄. 진짜 레이스가 뭔지. 아이고, 누가 그랬어, 씨.